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아직도 갈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국가를 위해서 유일하게 쓴소리 해주시고 계시는 어른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재명 사태가 거의 막바지로 치닫는데 가시적인 게 아직 안 잡히니까 구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도 큰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일이 마침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자정까지 통과돼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통과될 전망도 없고 네. 예산안은 지금 뒷전으로 밀려 있고 국정조사를 지난 주일에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네.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데 합의를 했는데 그 전제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합의를 했었죠. 그렇게 네. 합의를 했는데 예산안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 약속을 해놓고 민주당이 표변을 했어요. 어떻게 표변을 했냐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지금 제안해 놨습니다. 내일까지 표결에 붙이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탄핵으로 가겠다. 그러면 예산안이 심의가 끝난 후에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 그 순서대로 하면 그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이 현재 수사도 하고 뭐 구속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수사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일단 뭐 여당이 합의해줘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합의한 대로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높납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예산심의도 끝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부터 내놨다 이게. 하하, 참, 그 그게, 이게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그렇죠. 방탄하려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 후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합의해준 그래서 그 이전에 해임안을 내는 것을 그 반대했던 박홍근 원내대표팀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딸 등 외부에서 그냥 문자 폭탄으로 네가 민주당 소속이냐 민주당 떠나라 하는 거기에 질려가지고 그 합의해준 당사자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지 이런 함부로 해줬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이 국회가 당외 세력에 의해서 이게 장악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에 규정되는 국회가 있느냐? 없어요. 없다.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규정된 대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돼 있는데, 양심대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국회가 아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과반수 넘는 민주당이 이걸 또 하나가 이걸 방탄하다 보니까 외부 세력에 휘둘려 가지고 오늘 이 꼬리대가 난장판이 됐다. 그래서 윤평중 교수, 잘 알려진 윤평중 교수가 오늘 아침 어떤 칼럼, 신문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썼더만요. 예, 칼럼 제목이 도둑 정치인이라는 제목으로, 도둑 제목으로. 제대로 집었네요. 도둑 정치인 맞습니다. 공공재산, 국가재산과 국민 세금을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강탈하는 정치인. 맞죠? 그게 도둑 도둑 정치. 예.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우리나라 도둑 정치인 부류에 들어간 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네. 예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재임 중에 부정부패 행위를 해가지고 재판도 받고 이래가지고 역사의 그늘에서 부정적으로 치부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더 악성인 것이 국회를 장악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악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 사전에 도덕 정치인이란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류에 이재명이 들어간다. 도덕 정치인을 막는 것은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그리고 언론 자유,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감시 기구가 범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도덕 정치인은 존재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은 견제 균형, 국회에서 견제 균형 완전히 말살되고 일부 과격 언론들이 있는 거 없는 거 퍼대고 더 탐사 사건에서 그런 청담동 술자리 네. 파동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거 온갖 걸 다 퍼대고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이 도덕 정치인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기록이 된다. 문제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럼요. 무섭게 보지 않는다. 무섭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르 가지고 남용해 가지고 무서움을 주는 그게 아니라 예. 법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미적거리고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장외 세력인 민노총 세력을 부추겨갖고 지금 연속적으로 오늘이 2일인데 6일은 또 전국 총파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화물연대 파업이 아직 해결도 되지 않은 이런 마당인데 총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부추기는 것이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지금 상정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청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불법 파업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법 파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리고 자기 이런 재산 이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재산. 이게 OECD 가맹국이고 G10 국가에 등극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나라가 이게 어디 있느냐. 네. 그렇게 해서 자꾸 국회발 갈등을 방사형으로 네. 사방팔방으로 이걸 퍼뜨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노총의 저런 바로 또 노동자 내에서도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 모든 걸 그냥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 절대 다수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상당수가 이재명은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검찰 공화국이다 하는데 일부 세뇌되고 있지 않으냐는 또 가요 하도 저러고 나오니까요 괴벨스식 작전에 일부 넘어갔습니다 괴벨스 이 교본이 이렇게 돼서 괴벨스가 실제로 한 말로 인용되고 있는데 거짓말도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세 번, 열 번 해도 그대로 안 들으면 99번. 네. 99번 해도 안 들으면 100번을 하면 넘어간다는 듣게 돼 있다. 지금 그 바로 그런 그 홍보 전략 전술을 이렇게 답습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어우, 이게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게 난장판이구나. 정말 이런 게 여론인가 하는 거 두려움을 갖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3일 전에 설훈 최고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 대표 정무 조정실장이 네. 자품으로 일단 구속이 됐다. 그러면 정치 도의상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해라. 네. 나에게 쏠려지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망이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다. 그러나 내 측근이 구속된 데 사과하고 동시에 나는 이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돌아가서 내 결백을 밝힌 후에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역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 측근의 부정 비리가 있을 때 예를 쭉 들었어. 그게. 그때 다 사과했다는 거예요. 다 사과했죠. DJ도 사과했고 노무현도 했고. 제가 우선 기억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부정 비리 사건에 구속됐을 때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지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구속됐을 때 사과했지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형의 부패 사건에 사과했지요. 사과했죠. 이명박 그 형의 부패 사건에 사과했지요. 다 네.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내 몰라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훈 의원이 한 발언을 보도한 종이 신문들 있잖아요. 종이 신문. 네. 조중동 경향 한겨레. 네. 이걸 제가 일부러 봤어요. 예. 그 기사의 댓글이 어떤 방향인가. 놀랍게도 말이죠. 그 모든 신문에 댓글이 100개 중에 예. 하나이면 둘만 바른 말을 했다 그러고 예. 98개나 99개는 말이지. 너 미쳤나? 너 국민의힘 당으로 가라. 어? 세계적 지도자 이재명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한 실적을 봤지 않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도 억울하게 떨어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게 말이죠. 99%예요. 그게 이제 개딸들입니다. 개딸들이요. 지금 뭐 몇백만 명 되는 게 아니라 몇천 명 개딸들이 그 몇천 명이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크게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네. 현혹이 되는데 이제 박영선 네. 전 의원도 어제 얘기를 했지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뭘 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내부의 분위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부글부글하고 그 균열이 간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게 집단 지성으로 보면 말이지 이게 이재명의 그런 외부 세력을 충동하고 이게 분기시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지금 거의 경계선에는 가 있는 것 같아. 네. 내부 반발이 폭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거까지 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사하겠느냐? 절대 무사할 수가 없어요. 예. 하늘이 내려다보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내고 말이지.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외부 강경파라고 하는 것은 그 댓글 올리고 하는 그 부대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경도돼 가지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 원로들이 지금 나서야 한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회냐, 이게 야당 대표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게 나라냐, 이게 예. 당이냐, 이게 국회냐, 이게 야당 대표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원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쪽 우파에도 이제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원로분들이 계세요. 김동길 교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열 분이 모여서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꼼짝없이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도 뭐 많잖아요. 원로들이. 거기서도 한 10명 정도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거 정리해야 된다. 당대표 물러나라는 소리 하면은 꼼짝없이 정리가 될 텐데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친하신 분 많잖아요. 거기 야권의 원로들. 그래서 오늘 예. 이 얘기 끝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득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가 이런 개판이 되어버리고 예. 이재명의 이런 발호를 여전히 상당수의 세력이 이걸 뒷받침하고 이 국론 분열 상태로 가게 된 데는 아주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만일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6개월 됐을 때 30%의 내외의 지지율. 요즘 뭐 오늘도 뭐 갤럽이 발표하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30%대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걸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네. 만일 지금 70%대라 그러면 민노총도 저렇게 할 수가 없지요. 네. 화물연대도 저렇게 버틸 수가 없지요. 뭐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것은 그때
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단히 사소한 데 있었다. 뭐 권성동이라든지 대단히 뭐 사소한 이준석이라든지 뭐 윤핵관 문제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정당 계급도 없고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직행했기 때문에 검사 체질이 그대로 박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수사라고 하면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네.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내치는 듯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기자들이 그게 이제 인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시부렁차는 일인데 그게 사소한 일인데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독성적이다 일방적이다 보였죠. 이렇게 고정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뭘 보여야 되는가 하니까 검찰 오나스미 여자가 택시 타고 여기 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를 잘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찰총장 한 사람을 뽑은 것은 이재명 문재인 부패를 보기 좋게 척결하라고 우리가 찍어줬다 이런 얘기야. 네. 그걸 아직 이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사건을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했잖아요. 네. 지금 그 뒤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지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속도가 빠른 느낌을 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호한 걸 보이고 그리고 기자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훈풍, 대인 훈풍, 대인 춘풍 네. 그런 자세로 아 인사 낙마가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네.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식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낙마에 대한 걸 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여러분들이 판단 맡기면 좋겠다. 그리고 낙마자 수는 앞으로 줄여가겠다. 이랬더라면 초기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네. 말하자면 이게 그 대통령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역대 김영삼 대통령 이래 보면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고도 자꾸 떨어지고 네. 퇴임할 때는 아주 형편이 떨어진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네. 나는 거꾸로 퇴임할 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고 잘 살펴보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박선정 변호사님도 이제 뭐 원로시고 국가의 원로시고 그러면 저쪽에 좌파들의 민주당 원래 몇십 년 정치한 원로들이 계시잖아요. 이름 뭐 다 되면 아는 뭐 그 이제 친분 관계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오랜 정치계에 계셨으니까. 그분들이 입 닫고 있는 이유가 그분들은 알 텐데 이게 뭐 다 연결됐나? 입막음을 이재명이가 입막음을 뭐 장치를 해 놨나요? 뭐 내가 듣는 얘기는 했지만은 공개하지 못하겠고 아. 이 당비가 많거든. 아. 중앙 해마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당비가 어마어마하게 당비가 나와요. 예, 예. 당대표나 핵심 당직자들은 카드를 갖고 돈을 아주 얼마든지 풍풍 씁니다. 예. 그 일설에는 원로들에게도 한 달에 얼마씩 쓰는 카드가 주어져 있다는 주어져 있죠. 예. 이런 설도 있어. 그런데 아. 그 설을 나는 사실로 믿는 사람인데 예.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래봐야 그게 참.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 얽매일다면 그건 원로가 아니지. 근데 그거 이상의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지 하거든요. 권순일 대법관을 구호 삶아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판단을 난 뒤집어버리잖아요. 김만배가 여덟 번을 만나는 게 해고. 그러면은 무슨 짓을 했을까? 왜 원로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 의문스럽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자꾸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김용 정진상의 8억 20억 8억 사건 20억 사건 428억은 저수지 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눈에 말이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그 대장동에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현혹당한 네. 면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네. 업무상 배임이지요. 네. 그 윤평정 교수가 말한 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공공재산과 국민 세금을 약탈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으로 1조 내외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네. 민간업자에게 주게 결제한 그 행위가 네. 그게 중범이죠. 특가법에 걸리죠. 특가법에. 네. 그 부스러기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50억 클럽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은 화천대유의 아들이 근무해갖고 퇴직금을 하는데 그 납득할 수 없거든. 네, 그런데 네. 구형이 15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15년이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재산과 국민 세금을 약탈한 행위를 한 데서 나온 부스러기들 그것까지를 이제 처단해야 되는데 그 부스러기 그 중에 한 가닥이 권순일인데 권순일 사건은 간단히 볼 수 없는 게 이봉규 TV가 그저께 중앙일보 논설 주간 출신이고 지금 시사전일에 편집위원을 하고 있는 전영기 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네. 지금 시사전일 편집장의 네. 칼럼을 인용을 네. 한 걸 내가 보고 네. 아, 나 말고도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하면서 처음 봤어 처음. 아, 예. 저는 여기서 정면으로 늘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이를 살려놨거든.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틀림없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공직에 입후보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도록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까지 판결을 예. 뒤집었든. 예.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그게 잘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무죄 취지가 이겁니다. 1심, 2심까지는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의 여야 후보끼리 토론 과정에서 이제 야당 후보가 몇 가지를 물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네. 그 대장동과 관계된 그런 네. 얘기 물었더니 터무니 없다. 이래가 변명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다. 이래가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네. 권순일 대법관이 이걸 어떤 이유로 무죄로 봤는가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그건 허위사실을 물어야 되는데 경쟁 후보끼리 토론장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은 소극적 거짓말이다. 소극적. 이게 소도 웃을 일. 소도 웃을 일이. 아,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이상해져. 진짜요. 아이고, 나 진짜. 아, 이봐요. 이런 나라가 있어. 이봐요, 권순일 대법관. 당신 말이야. 당신 그 판결 이렇게 없는 나도 현혹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다 하는 건 거짓말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물었다. 그럴 때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몸통 지금 시급히 이재명 구속해야 되고 그걸 네. 격리를 해야 지금 이 난장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어서 권순일 사법처리를 해요. 그럼요. 권순일 사법처리를 해요. 그게 네. 그 시작입니다. 이재명과 권순일 사법 처리해야 시작입니다. 네. 동시에 처벌해, 동시에. 동시에요. 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